네, 반갑습니다.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운석소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신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전 세계 최초로 나노광학현미경으로 1000배, 2000배, 4000배, 그리고 10000배, 20000배로 최적화시켜서, 물론 더볼 수도 있지만 이제 한 20000배와 10000배에서 대부분이 결정 구조가 표가 나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으로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노광학 현미경으로 60프레임 풀 화질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대물 5배로 해서 광학 1000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잠시 보면서 조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크롬의 조직 구조죠. 네, 크롬은 도금을 할 도색할 때 주로 사용하죠. 네, 그래서 조금 독성이 있는데 반짝이는 것 때문에 많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보죠.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서 도금으로 이렇게 크롬 도금을 많이 하죠. 멋있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부채살처럼 쫙 퍼지면서 또 한편 왼쪽에는 이제 지금 이 태백산맥처럼 소백산맥처럼 산맥처럼 쫙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파도같이 보이고 이쪽 부분은 쫙 부채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조직 구조가 이제 그렇게 옵니다. 이거는 이제 충격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공통적으로 크롬은 이렇게 부채살처럼 쫙 퍼지면서 쌀이 빗자루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직선식 구조, 평양의 직선식 구조의 파도를 봅니다. 삼각형 구조는 아니에요. 도금의 이제 표면을 좀 작게 분석하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000배. 1000배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제대로 보이네, 그죠? 이제 저기 크롬의 기본적인 모습을 좀 띄고 있네요. 보통 우리가 볼 때, 네, 기본적인 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자, 이쪽에서 밝은 보석도 보면서 크롬이 갖고 있는 특징들, 네, 음영이 좀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밝은 모습이랑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겨지처럼 보이지만은 한쪽면으로 쫙 이렇게 뻗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00배로 보겠습니다. 좀 밝네요. 4000배로 보니 좀 밝아요. 반사가 잘 되죠. 자, 여기서 조금 빛을 줄일까요? 광량을. 네. 그대로 보자. 비춰주는 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 라인을 와서 봐도 되니까. 네. 네, 잠깐만.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네, 광량이 밝네요. 바로 눈부심이 좀 진하니까 좀 빛량을 줄인다지만, 네, 이쪽을 보겠습니다. 폐각 무늬처럼 보이는 같은데 폐각 무늬, 유리의 폐각 무늬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폐각은 싹 이렇게 딱 퍼진 것처럼 숟가락 퍼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겹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좀 다른 구조예요. 여기 크롬은 막 중구난방돼 있는 걸 많이 갖고 있거나 왼쪽에 있는 것 보처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막 빗살 부채꼴에 부채꼴이 여러 개가 묻어 있는 그런 느낌.
한편으로는 또 배추를 달아 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요런 게 많죠. 하여튼, 부채는 부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좀,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좀, 모양을 좀 설명하려니까, 좀 이야기 좋게 설명하려니 그런데, 많이 반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만배로 가서 조금만 더 반사 안 되게 확인하겠습니다. 만배에서는 조금 반사가 안 돼요. 네, 이것은 윤곽이 조금, 이제부터는 조직 구조를 보려면 이제 만배는 기본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만배에서부터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표면이 이제 다 보이죠. 아까 조금 다릅니다. 어떨 때는 암의 조직 구조를 보면 이 크롬이 좀 존재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크롬이 이제 세포 조직에서 조금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 독성이에서 암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도 지금 거의 제 소견입니다만은 좀 많이 닮았어요. 암 세포 조직 구조를 살펴보면. 다시 보면 이 크롬 조직하고 많이 닮았어요. 네, 폐각형 형태의 유리의 폐각형 형태나 그런 형태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쫙 퍼지면서 이렇게 등줄기처럼 쫙 퍼지면서 그게 촘촘하게 있는 느낌.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처럼 퍼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뭇잎의 침엽수림에 퍼지는 그런 느낌하고도 조금 닮았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갈 때인데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예, 이게 자세히 보면은 등줄기가 있어요. 높낮이가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네, 페인 모양을 보면 그런 모양이 있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바쁘니까 네 한번 또 이제 드디어 이만배 한번 보고 가죠. 자 이만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만배에서 어떤 느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조직 구조가 이만배 많이 흔들려요. 네, 그래도 깨끗하게 이걸 이만배로 볼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요 부분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네, 친밀도는 크롬은 친밀도는 아주 밀도는 높아요. 자세히 보면 밀도는 높아요. 2만 배인데도 요런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서로 갈라진 것보다 딱 촘촘하게 이렇게 밀도가 잡힌 거 보면 크롬은 밀도가 높아요. 단일 결정체의 원소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상당히 밀도가 높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옛날 그 골지입체 같은 그런 느낌의 텅스텐 볼 때하고 레벨이 다르죠. 크롬 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독성도 강하고 밀도 높으니까 잘그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하고 그것만 탁 남으니까 만약 이런 크롬 중금속 독성이 있는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밀도 높으니까 잘 분화가 안 되겠죠. 즉 분쇄가 안 되고 만일에 이제 세포 조직을 파괴시킬 수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박히면 배출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덩치를 파이를 키울 수도 있고. 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밀도 굉장히 높죠. 촘촘하게 밀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게 크롬 조직입니다. 크롬의 조직 구조, 분자 구조를 보려면, 패턴을 보려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입자들. 근데 참 흥미로운 거는, 여기보다 작은, 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원소인데, 원소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걸 원자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원자보단 큰것 같은데, 원자와 전자 개념이 아닌 원소 바로 아래 단계, 원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있지 않느냐라게 저의 이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뭘까? 그게 원자라고 말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단일 이제 불순물이겠지만, 불순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도 많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자, 이게 크롬의 실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완전 순수한 물질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정보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텀 사이 이런 걸 보면 제대로 된 조직 구조가 나옵니다. 네. 자, 그게 지금 이제 크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만배로 들어가면 조금 보기가 좋을 수 있어요. 외형부일 때는 만배가 또 보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만배가 보기가 분별하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니까 입자들이 그대로 일자 형태의 패턴을 좀 많이 이렇게 있어요. 크랙이 가더라도 거기가 이제 핵 중심 크랙이 가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잘 깨지더라, 이게 나오죠. 패턴이. 조직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크롬이 이런 걸 보면은 크롬이 물성을 알 수가 있어요. 원소의 조직 패턴, 그리고 물질의 성질에. 저런 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순수 100%는 아니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거 느끼는 것 동시에, 그럼 저 입자들은 뭐지? 라는 생각을 들어요. 물론 이제 다른 물질로서도 얻어냈을 텐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크기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깥에 보면 이게 이제 크롬의 바깥 부분입니다. 그죠? 저기 있는 저 불순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저걸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다른 원소의 무엇이다? 입자다? 원자다? 원자라는 것 같은데, 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원소들의 작은 알갱이들의 모임의 불순물이다. 뭐그 정도 느낌을 알겠는데, 정의를 내리면 뭐다?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롬이라는 원소 성분, 물질을 이루고 있는 단일 원소로서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 크롬. 네, 크롬은 24번이죠. 네, 원소 주기율표 24번. 계속해서 신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